자기야, 만두가 발시렵대. 여기 수면양만 좀 신겨줘. 내 옆에 있어. 이거? 아니, 수면양말 두꺼운 거. 이거? 자기야, 천천히. 살살. 있잖아. 되게 근데 내가 지금 느낀 건데 내 발톱이 너무 길어. 한 번은 시켜야지, 발톱 끝까지. 한 번은 시켜야지. 양말을 신기고 아니 왠지 알아? 발톱을 양말을 닦을 순 신었는데 없잖아. 발톱이 걸리는 걸 방금 생각났어. 발톱이 자기야 화났어? 만두한테 화내는 거 아니야? 발톱이 많이 길었네. 자기야 내가 화장지도 갖다 달라 그러고 양말도 신겨 달라 그러고 한 번에 시켰단 말이야, 한 번에. 뭘 집중을 하나도 못 하겠잖아. 배가 좀 콕콕거려서 그래. 알어. 콕콕콕콕 뜯으면 안 되지. 난 항상 이래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그래. 아 마지막을 잡아당기면 어떡해. 오늘 다 핑크핑크하네. 하지 말라. 와 이거 뭐야? 아니 뭐 키토스 같이 생겼냐? 야이뭔 개소리야? 자기야 고마워. 만두가 사랑을 100% 느꼈어. 만두 아빠 최고. 만두가 느꼈다고? 아, 왜냐면 우리가 요즘 바빠서 얘기도 잘 못하고 서로 교감이 없었잖아. 아, 바둑이 교감이 되는구나. 내가 어제 자기 귀 파주듯이. 엊그제. 우리가 아바타처럼 I see you. 이렇게 연결해서 교감할 순 없잖아. 그럼 이렇게 ET처럼 연결하든가. 손톱 깎아야겠네. 그걸 노린 거구나. 빨리 꺼고. 아니야. 끄라고. 내일 할일 뭐가 있지? 내일 일어나서 밥 먹고 자고 육상 먹고 응, 자고 자고 점심 먹고 먹고 TV 보다가 보다가 또 잠들고 잠들고 먹어야지. 또 잠들었으면 와우. 일어나는 게 배고파서 일어나잖아. 대청마루 사줬으니까 먹어야지. 응. 고기도 3동인가 4동이 있잖아. 내일은 또 햄버거 먹을까? 그래, 햄버거 먹어.